지금 위장 이혼을 했을 때는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아,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요. 위장 이혼을 하고 나서 아내가 계속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시아버지 간병도 하면서 생활을 유지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외관상 보기에는 혼인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내가 혼인의 실질을 유지하면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장 이혼을 하면서 아내가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 네. 이런 상황이라면 내가 법률혼 기간이었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남편한테 재산 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위장 이혼을 했어. 네. 근데 이제 다른 사람한테 보이기에도 남처럼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따로 살고 전혀 교류도 하지 않고 2년 이상 지났다. 그러면 협의혼 이후에 2년이 경과하면 재산분할 청구권이 사라집니다. 아, 2년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누가 깼습니까? 나쁜 남편이 깼잖아요. 네. 바람까지 폈고요. 네. 그러면 남편한테 위자료 청구 가능하고요. 그 간병인. 와가지고 사모님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미 가정이 있는 거 알고도 와서 깨뜨렸잖아요. 그러면 네. 그 간병인한테도 위자료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이렇게 위장 이혼한 상태라면 또 때에 따라서는 이거 취소해야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위장 이혼이 취소가 되나요?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혼을 한다는 의사 자체는 부부가 모두 다 있었어요. 그러면 확정적으로 이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야, 나 진짜 이혼 안 하려고 했다니까 그냥 보여주기식 이혼이었어.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통하는구나. 무조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또 말씀하실 때 아니, 이거 불법일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 위장이혼 하는 것 그 자체는 아무런 범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러나 저러나 나는 이혼을 하고 싶었고 오케이 너도 이혼 나도 이혼 이혼하자 잘못이 없죠. 네. 그런데 내가 이 위장 이혼을 하는 목적이 세금을 탈피하기 위해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세금을 내지 않거나 채무자들한테 나 배째 나 이혼했는데 아내가 다 재산 가져갔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